자, 논리가 아주 희한합니다. 예. 아, 온 거 맞는데 뭐 봉사활동 한 거는 맞는데 봉사활동 한 내용이랑 그다음에 인턴 증명서 내용이랑 다르다.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 봉사활동을 한 건 맞지만 그 내용하고 인턴 증명서에 기록된 내용하고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즉 예를 들어서 너는 봉사활동은 했지만 2층에서 봉사활동했는데 봉사활동 기록에는 보면 옥상에서 했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허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인 거예요. 아, 허위는 허위죠. 그렇게 되면. 예. 그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월 달까지 했다고 됐었는데 봉사활동 계획 그 부분은 5월 1일부터 8월까지 했다고 되지 않았니? 그 허위잖아. 허위는 허위지. 허위죠. 예. 그렇게 내용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표창장 부분도 그래요. 아니 그 어쨌거나 보니까 정경심이 쓴 것 같은 거고 뭐 딴 사람이 그 컴퓨터 누가 만졌겠니? 그러니까 뭐 정경심이 했겠지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많은 포렌식 보고서는 다 참고를 안 한 거야? 그러면 또 임원도 채택 안 한 거야? 네. 근데 또 판결문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은 지금 현재 표창장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게 또 뻔히 또 판결문에 또 기재가 돼 있어요. 1심에서는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문에서는 예. 현재 남아 있지 않는 표창장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이게 사실 포인트라고 봅니다. 대법원 가서 예. 깨세요 라는 얘기로 보여요. 아 그래요? 그걸 네. 가지고 대법원 가서 깰 수가 있나요? 네. 어떻게? 사실 위조를 하려면 위조가 인정이 되려면 예. 위조 원본이 있어야 돼. 위조 본이 있어야 돼요. 그건 옛날에 초기서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예. 근데 그게 없으면 위조 원본이 없으면 위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위조를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원본과 대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위조지. 검사는 여태껏 원본과 대조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 전부. 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부산대에도 위조 원본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잖아요. 복사본만 남아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대법원에 가서 심리 미진 파기 완송이라든지 또는 그 이게 보면은 그 보통 보면은 경험칙 위반의 파기완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기완송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법원 가서 파기완송 받아오세요. 제가 할 때는 이게 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걔 무슨 판사냐? 판사가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난 이건 못하겠고 저거는 그 판사입니까 그게? 예. 대한민국 판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기호 판사님한테 뭐 서기호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런 판사 이런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고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이게 법리적으로 맞다면 이런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판사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판결문은 영원히 남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리 얘기를 했더니 서기호 판사님이 껄껄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뭐라고? 네, 판사들은 튀는 거 안 좋아해요. 저요. 그런데 야 이재용은 어떻게 가석방을 했니 전부? 법조인들 모여가지고? 아 그거는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튀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들 안에서 안 튄다는 얘기죠. 하, 진짜 한심하다 진짜. 아, 법조인들 한심해. 안에서만 안 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솔직히 이런 그 판결을 내리는 것에 말씀하신 대로 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그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검찰이 불러준 대로 그 기조를 유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검찰과 짜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튀는 거는 두 군데에서 튈 수 있어요. 예. 검사가 튀는 거고 또 하나는 대법관만 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군데만 튀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 그 외에는 튀면 안 되는 거죠. 어허. 그게 아니면은 승진을 포기하면 튀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을 때는 이런 사건들을 두고서는 그 여야 그다음에 진보 보수 아주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약간 튀는 판결을 내렸을 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다라.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보 진영 사람들은 설마 날 죽이기 하겠냐. 그런데 보수 진영 사람들은 날 죽일 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진짜 사적 복수를 위한 의열단을 만들어야 되겠네 진짜. 그러면 제가 진짜로 제가 그 어느 판사님한테 들었는데 진보 진영 사람들은 설마 욕은 할지언정 죽이기 하겠냐 때리기 하겠냐 욕은 좀 하겠지만 그런데 보수 진영 사람들은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디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분 얘기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 그랬더니 소교 판사님이 실제로 껄껄껄 웃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그 얘기가 맞을 거라고 그래서 튀는 판결이 나오는 빈도수가 틀린 판결이 좀 어느 쪽이 좀 불리하게 나오느냐 진보 진영 쪽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 결국 깨려면 대법원 가서 깨야 된다. 그 김경수 도지사 건도 역시 결국에는 대법원 가서 깨야 되는데 해필이면 그 사건이 이동원 대법관한테 가는 바람에 망했던 거고요. 결국 이 사건도 노정희 대법관이나 김선수 대법관한테 배당이 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기를 우리가 좀 바라야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만약에 이동원 대법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한테 가면은 망하겠죠. 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진짜. 저는 이번에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 진짜 우리 사회를 진짜 그 쥐고 흔드는 핵심들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은 우리는 지금까지 재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벌은 그 물적 토대이고 이 사람들을 그 수호해 주는 어떤 그 어떻게 보자면 방패 역할을 하는 거는 사법 체계가 카르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종 사법부에서 뭐 전 검사나 판사 특히 점잖으신 분들 합리적이라고 하고 신사적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일베 같은 그런 발언들에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번씩 튀어나오는 그런 돌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진심이었구나. 그리고 이번에 그게 최재형을 보면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과 같은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사실은 사법부의 다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판사들이 튀지 않으려 한다면 어떠한 판결이 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예. 입시는 업무방해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니들이 알아서 아무리 입시 관계자가 업무방해가 안 됐다고 해도 우리가 봐서 업무방해니까 업무방해죄. 그 업무방해도요. 서울대 업무방해는 또 문제 나왔어요. 그럼 부산대 의전원은 업무방해 받았대? 네. 고대도? 고대는 그 이번에 기소가 안 됐죠. 기소도 안 됐고. 네. 근데 고대는 왜 기소도 안 됐는데 왜 고대에서는 지금 조민 양을 갖다가 뭐 쫓아내겠다는데 왜 이 지랄? 그거는 이제 언론 주변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고대 입학은 사실은 뭘로 했느냐면 그 외고 전형이었어요. 네. 외고 특별 전형이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그래서 형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하튼 간에 그 허위에 입시 자료를 내지 않았냐. 뭐 그거 자체가 업무방해다. 그거 자체가 업무방해다 이거죠.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아 나는 진짜 너무 근데 말도 이런 식이면은 그 시기에 대학 들어간 친구들 다 걸려요. 나 고소를 해봐야 되겠어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따져보자. 다 따져보자. 아니 요 시기 때 있는 애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저기 저 그 당시 뭐 봉사활동이고 그 인턴 증명서고 간에
우리 그거 할 때 예? 정말 1월 1일 그 정확하게 1월 1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다 써줍니까? 그거 안 써주죠. 대략 그냥 대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써주고 시간 날짜 안 맞기도 하고. 아 심지어 나는 나 자백할게. 나 자백할게. 나는 그랬다니까 일정 갖고 서로가 얘기를 하다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서식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일정 부분만 비워가지고 주기로 했다니까. 아 그러니까 인터넷 인서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그 그러니까 실제 인터넷이 그거 하고 실제 사실관계하고 그 그 기록에 적혀 있는 저 그 서 그 확인서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안 맞다고 그거 가지고 그걸 허위라 그러면은 안 맞는 사람 천지 빛깔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게 했냐고. 어? 대법원의 공을 떠넘긴 거예요. 어. 대법원의 공을 이제 좀 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 대법원의 공을 떠넘기려고 만들어 놓은 판이다. 판이다. 어. 뭐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의 공을 떠넘겼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양형 조금 줄여주고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좀 이거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가 너무 또 뭐한 거지 또. 어? 어쨌거나 대법원의 공을 떠넘기려고 이래저래 만들어 놨다. 판을 꾸몄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